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아이 반찬으로 반숙 계란장을 만들었어요. 먼저 재료는 보시는 거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만드는 법이 너무 간단해서 밥 차리기 귀찮을 때 해먹으면 딱이에요. 먼저 계란을 삶을 건데 냄비에 물을 받아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실온의 계란을 넣어주세요. 차가운 계란을 넣으면 저렇게 터져요. 물이 끓으면 넣고 딱 9분 삶아주시면 완벽한 반숙이 돼요. 다 끓인 계란은 꺼내서 찬물에 담가놔주세요.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개를 잘게 다져줄 거예요. 저렇게 칼집을 내서 잘게 다져주세요. 다진 양파는 계란장을 담을 통에 넣어주세요. 대파 한 개도 잘게 다져서 통에 넣어주세요. 마늘도 썰어서 넣어주시는데 촬영이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마늘도 통에 담아주시고 설탕 3스푼, 올리고당 3스푼 넣어주세요. 진간장 150ml 부어주시고 간장과 같은 비율로 물 150ml도 넣어주세요. 참기름 2스푼과 통깨도 1스푼 넣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이제 계란 껍질을 까줄 거예요. 계란 껍질을 다 까주고 계란을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초간단 마약 반숙 계란장이 완성된 거예요. 바로 드셔도 맛있고 하루 숙성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